아침 9시 주부들 40명이 라인댄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라인댄스는 열과 방향을 맞추는 라인의 춤입니다. 파트너 없이도 가능하고 다양한 춤과 스텝 위주의 춤으로 어르신들의 운동으로도 적절합니다. 또한 실내외 어디서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많은 주민들에게 인기입니다. 라인댄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양주시장배라든가 양천구청장배 그리고 또 동작구청장배에서 또 1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열정이 아마 가정생활이라든가 자녀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라인댄스가 시작됩니다. 손을 쭉 펴면서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다리를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생활의 활력사가 되고 그다음에 내 몸이 건강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내가 밝아지니까 관계가 좋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신나는 가요와 락음악에 맞춰 손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춤을 춥니다. 격렬하게 춤을 춰서 잠시 숨을 돌리는 사람도 라인댄스를 다른 사람이 추는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인댄스는 건강면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운동량이 많아 에너지 소모량이 크고 생각과 동작을 함께함으로 치매 예방과 근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지역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건강도 지키고 생활의 활력을 찾는 즐거운 댄스 시간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TBS 시민 리포터 양혜원입니다.